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지난번에 마틴 기타에서 한국형으로 나온 로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픽업이 없던 000-10 모델 그리고 000-11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었죠. 이번에도 한국형 로드 시리즈 기타들이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 바로 000C-10E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이제 익숙해 보이는 모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틴 로드 시리즈 중에서 000-10E라는 모델이 있죠.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모델은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바로 000 바디에 C 컷되어 있는 그런 10 모델의 픽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000-10E와 아주 흡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샤펠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올솔리드라는 점, 거기에 000 바디여서 이제 24.9인치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것, 이 대부분의 모습들이 굉장히 흡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과 또 다르게 이 모델은 한국형 로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스페셜한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차이는 이 모델명에서 알 수 있는 바로 컷어웨이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틴 기타는 비교적 컷어웨이 모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로드 시리즈에서는 더욱더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컷어웨이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하이포지션까지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지판과 브릿지도 다르다는 데 있는데요. 기존의 000-10E 모델은 이제 리치라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인공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었죠. 진한 검은색의 지판과 이 브릿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은 바로 이 지판 그리고 이 브릿지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스펙표에 표시된 내용으로 보면 셀렉트 하드우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지판과 브릿지에 사용하기 적합한 그러한 목재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보면 로즈우드 계열의 목재를 썼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판과 브릿지가 적용되어 있죠. 거기에 이 핀까지 목재 핀으로 적용되어서 기타의 사운드에 디테일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를 썼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리가 잘 표현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000-10E와 비교했을 때 이 모델이 좀 더 우디한 느낌의 소리가 잘 난다고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픽업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마틴의 로드 시리즈에는 마틴 E1 픽업이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윗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매트릭스 VT 인핸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은 마틴 기타에서 16 시리즈의 기본으로 달려있는 그런 픽업과 동일한 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로드 시리즈에 장착되어 있는 E1 픽업은 피에조바에서만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픽업이었다면 이 인핸스 픽업은 피에조뿐만 아니라 바디 안쪽에 청진기와 같은 트랜스듀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의 울림소리까지 잡아줘서 좀 더 자연스럽고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000C-10E 모델에 바로 그 인핸스 픽업이 장착되어서 통기타가 갖고 있는 이 사운드도 더욱더 우디한 느낌을, 픽업으로 표현되는 그 소리 또한 더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기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컷어웨이의 더 좋은 픽업 그리고 더욱더 많은 목재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든 이 모델의 사운드를 지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 실제 000-10E와 이 000C-10E 두 대의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시간엔 한번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소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실제 연주를 해봤을 때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00C 테니 모델이 더욱더 목재의 느낌의 소리가 묻어있다고 해야 될까요? 참 우디하다라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리가 비교적 인위적이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울리고 한음한음도 목재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올샤펠로 이루어진 기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가 따뜻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프루스 상판은 아니고 축구판으로 많이 쓰는 그 샤펠을 상판까지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스프루스보다 더 시원하고 빵빵 터지는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더욱더 안정적이고 좀 더 딥한 느낌의 따뜻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타입니다.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마틴 기타를 찾는 분들 중에서도 컷어웨이가 필요하셨던 분들 그리고 픽업 소리가 더욱더 퀄리티가 좋기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타입니다. 이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